2023년 6월 16일 오후 4시 41분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가 코핵관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코핵관은 이제 코인 핵심 관계자 뭐 이런 거의 약자인데요. 오늘은 저희 고정 패널 중에 타로피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저희 회사에 조인한 오진석 팀장이 같이 합니다. 타로피님도 오늘 원래 방송을 하시기 저 변차원님도 방송을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져가지고 오늘은 참석을 못 하시는 걸로. 원래 코익관 프로그램이 조금 이렇게 농담도 좀 섞고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재밌게 풀어보려고 하는 취지인데 이번 주는 조금 이렇게 돈이 묶인 거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주제가 무거워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방송 취지 자체가 약간 좀 소프트하게 가는 거니까 그 취지를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타로피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있는 그대로 말해도 돼요? 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지 뭐 우리가. 아니, 디아블로 하고 있다가 재미없어서 왔는데 갑자기 코인 다 사건 사고 터지고 있더라고요. 아, 예. 디아블로. 너무 재밌죠? 그래서 바로 코인판 적응하고 이제 무슨 일이지? 막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너무 일들이 많습니다. 자, 오진석 팀장님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블록미디어에 합류한 오진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원래 그다음 고정 패널로 저희 그 변창원님이 계신데 다른 일 때문에 급하게 오늘은 참여를 못 하십니다. 뭐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뭐 변창원님 한두 뭐 신변 위협도 받고 뭐 그러신다는 분이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말고요. 자, 오늘 주제 바로 넘어갈게요. 하루 인베스트 사건, 그다음에 델리오 이걸 일단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타로핀님. 예. 자, 이거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코인을 사고 파는 거는 알겠는데 코인을 예치한다? 코인을 운영한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일단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그 개인들이 하고 있는 코인을 대신해 주겠다 그거고요. 일단 보통 크게 두 개는 아니거든요. 한 개는 이제 그 시파이 업체가 이제 집하던 다음에 대신 디파이를 굴려주든 노드 검증자를 돌려주든지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C파이라는 건 이제 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그래갖고 누군가가 이렇게 대신 맡아서 해준다 이런 의미죠, C파이. 예, 개인에게 리스크도 있고, 이제, 불우한 사람도 있고,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그 예, 대신 중개사를 찾는 수가 있거든요. 발음을 잘해야 돼, C파이는. 그리고 그런 다른 건 점이 이제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하는 업체에서 이제 대신 운영해 주겠다. 대신 좋네요. 예. 수익금을 소화해 주겠다라고 하는 크게 두 개로 이제 코인의 치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파이는 그냥 자동으로 예치를 하면 되는 거고 C파이는 그거를 맡아서 해준다는 그런 거죠. 네, 자기들이 관리해주겠다, 그죠? 자기들이 전문가급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대신해주겠다라고 했죠. 네, 쉽게 말하면 코인 자산 운용사네요. 네, 그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가 왜 난리가 난 겁니까? 자산 운용을 하다가 뭐 실패했나? 사실 터진 게 이제 하루뱅크랑 델리오 두 개가 지금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잖아요. 네, 하루 인베스트. 예. 네? 근데 하루 뱅크 아니에요? 정확히? 아니요, 하루 인베스트. 네. 하루 인베스트는 이제 그, 터지고 나서 봤는데, 자기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다른 업체 위탁을 맡겼고, 대신 이제 스스로 일정 부분을 세워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게 드러났고요. 아하. 그리고 델리오는 이제 이게 뭐, 확정으로 드러난 건 아닌데, 정황으로 보면은, 그 고객 자금과 자기 회사 자금을 분리를 정확히 안 하고, 고객장을 손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의혹이긴 하고요. 아,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루라고 하는 곳은 외부 어떤 데다 맡겼는데 그게 지금 BNS라고 하는 곳이죠. 예, BNS 홀딩스. 예. 그다음에 델리오는 또 자기가 일부 자금을 하루하고 거래를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리고 물리는 거네요. BNS하고 하루가 거래를 하고 하루하고 델리오가 거래하고. 근데 이제 퍼져버린 게 BNS 쪽에서 터진 거군요, 그러면. 근데 또 BNS도 이제 그 올라가면 헤이비트 거기 VIP로 자산을 날렸다는 말이 돌긴 해요. 진짜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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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NS도 자기 돈의 일부를, 아, 근데 BNS는 회사 이름이고,
여기 이제 B가 사람 이름이라면서요? 예, 박 씨랑 송 씨 두 명으로 된 그 홀딩스 투자자더라고요. 예, B는 이제 방, 그다음에 S는 송. 근데 이 방 아무개라는 분이 헤이비트에 돈을 맡겼다가 뭐가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도는 건데 이건 제가 뭐 헤이비트에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물린 거네. 헤이비트는 작년에 FTX 테라루나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이 문제의 근원은 권도영인 거네. 권도영이가 잘못했네. 근데 권도영도 그때는 뽀글이 탓으로 돌리죠. 아, 그러면 SBF 탓이네. 이게 계속 물고 들어가니까 이제 서로 남탓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제 그 작년 봄에 있었던, 테라루나,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FTX까지 갔는데, 거기에 크게 베팅을 했던 그 방 아무개라는 사람이 BNS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 인베스트는 거기에다 투자를 했고, 하루는 또 델리오가 투자를 하고, 델리오는 이제 대포를 부르고 이런 상태인 거네요. 네,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면 지금 하루 같은 경우에는 블록크래프터스하고 계열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일단 이번에 찾아간 사무실도 보면 블록크래프터스랑 같이 하고 있는 사무실이고요. 지금 홍보도 그렇게 했어요. 믿을만한 이제 블록크래프트라는 이제 VC가 있다. 그쪽에서 만든 자회사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더라고 광고를 했죠. 네. 자, 그럼 어쨌든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걸로 뭐 다른 데 투자를 하죠. 뭐 국채를 사기도 하고 미국의 경우에도 은행이 미국 국채를 샀다가 크게 손실을 입어서 망한 게 이제 SVB 뱅크도 그래서 망한 건데 사실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그 예치금을 운용을 하다가 뭐 잘못돼서 망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BNS 또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이 운영진들을 왜 욕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번에 전부 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이 안 된 업체가 델리오 빼곤 다 그랬고요. 아하, 등록되지 않은 회사들이다? 네, 애초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이기도 하고 또 자산 운용을 자기들이 공개한 것과 다르게 자산을 운용했고 이제 그 정보도 공개를 안 했거든요. 아. 델리오가 이제 좀 기억나는데 그 3헤로우 때 자산 공개를 요구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이제 그 요구한 사람들은 다 강퇴를 시켜버렸고 일단 정보 공개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사용자들은 판단할 수 정보가 없죠. 아하. 그런데 그 지금 보니까 오 팀장님이 그 슬라이드를 좀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델리오 디지털 에셋 밸런스 그래갖고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를 공개한 기록이 있는 모양이네요. 며칠 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델리오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잖아요. 그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런 거 공개하고 이런 게 없나요? 지갑 업체하고 뭐 거래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도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 종류 중에 이렇게 운용을 맡아서 해주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델리오는 자기네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다 그런 거를 많이 강조를 했네요. 이게 일종의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타루피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거 다가 편법으로 이제 했더라고요. 원래 델리오가 델리오 블루가 이제 그 대출 에이전 서비스를 있는데 그쪽이랑 연관 안 하기로 하고 사업자로 신고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델리오가 원래 암호화폐 대출하는 그런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네, 문제가 재발한 거를 이제 분리하고 네, 그걸 분리해서 그걸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네, 근데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에는 그대로 이제 그 델리오 블루랑 같이 사업을 했고 또 델리오가 이제 가상자산사업자라고 광고는 하는데 그 신고 안 된 하루인베스트한테 또 돈을 또 빌려줬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델리오는 원래 지갑사업자로 지금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돈을 모아갖고 대신 운영을 해주는 거고 대신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또 하루인베스트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돌려받겠죠. 돌려막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거 앞으로?
이 우리나라 그저 바스프 제도를 조금 뜯어 고쳐야 될것 같긴 한데, 그 다른 지금 말이 나오는 유사한 이 예치 업체들이 있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헤이비트나 이런 데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타로피님은 이 자기 자산을 누군가 예치해서 그거를 불려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단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헤이비트 그리고 샌드뱅크, 업루트 그렇게 이야기 들리는데 이제 전부 다 사업 다 신고 안된 업체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약간 좀 코인너들분들이 되게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그 전문적인 업체는 좀 코인을 잘할 것이다, 투자를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보면은 비슷하거나 더 못해요. 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건 간단한 게, 내가 투자 수익이 잘 나면 내돈 굴리기도 빡세거든요. 애초에 다른 사람 돈 빌려가지고 굴려주고 수익을 나눠줄 이유가 없기도 하고, 그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는데, 일단 그렇게 한다는데 보통 이제 남 돈으로 돌리고 수익 얻겠다, 따가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아니, 근데 뭐내 돈을 굴려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뭐 우리가 은행을 가거나 증권사를 가더라도 뭐 이러이러한 펀드 들어 이러는 이러이러한 펀드 드세요, 아니면 뭐 증권사에 찾아가면 이러이러한 종목이 좋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닌가? 근데 일단 하루 인베스트도 그렇고 델리어도 그렇고 출금을 중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이제 그쪽 변명은 이게 너무 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잘못해서 무슨 불상사가 날까봐 사무실도 폐쇄하고 한 거지. 예를 들면 우리는 스캠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일단 이제 이건 델리오로 제가 설명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 델리오 대표분이 이제 코인을 되게 오래 전부터 많은 사업을 했어요. 네. 대충 했던 거 보면 이제 그 VC 했던 싱코, 그리고 거래소 체인비, 그리고 이제 델리오 코인도 있었는데 이제 용도 폐기됐고, 두카토도 만들었다가 이제 두카토는 또 해킹 사고 크게 나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패자들이 아무런 구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러니까 그 델리오의 정 대표가 과거에 암호화폐 이런저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뭐가 잘못되면은 잘못된 사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진 사례가 없다. 네. 네, 피해자만 남아있죠. 그리고 당장 하루 인베스트 때도 전날에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다음날 이슈 되니까 바로 투자한 게 맞다 하고 이쪽으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믿을 수가 있나 아니면 잘못 믿거든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저내 돈이 어디로 나 그러니까 뭐 손실이 났으니까 일부는 뭐 날라갔겠지만,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일부에서는 뭐 지갑에 그 하루도 그렇고 지갑이 이동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일단 하루는 바이낸스 4번 지갑으로 이동이 된 거는 팩트로 나왔고요. 네. 예, 델리온은 이제 다른 지갑을 옮겼다고 했는데 그 다른 지갑이 새로 만든 지갑에 처음으로 거래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 델리오의 정 대표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 델리오 안에 여러 개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 간의 이동은 수시로 있는 일이다. 내가 만약에 그 지갑을 빼돌렸다고 하면은 내가 바로 배임 행정인데,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생각하느냐, 뭐 일단 이렇게는 얘기하셨어요, 저한테도.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 어떤 그 사례들을 보면은 책임지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이런 예치를,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코인을 우리가 굴리는 게 맞지만, 그게 안 돼서 이런 운용사에 이런 예치하는 회사에 맡긴다거나, 또 가상자산 사업자, 넓은 의미의 가상자산 사업자한테 돈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 돈을 그러면 안전하게 좀 지키려면은 그런 가상자산 사업자 선별하는 법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 이거는 진짜 원칙 중에 기본이긴 한데, 일단 신고돼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익이 말이 되느냐. 진짜 그 수익을 낼수 있느냐? 수익 모델이 있느냐? 회사가 유지 가능하냐? 이게 이제 포인트라 보거든요. 수익을 많이 주는 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많이 낼 수가 없을 때 이제 과장 광고로 이자를 부는 경우가 많잖아요. 25% 그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줄수 없을 것 같은 수익을 얘기할 때. 예. 진짜 막 가끔 업비데스 하는 있잖아. 그 이더리움 엣지 서비스. 그건 이제 노드 굴려가지고 노드 보상을 주는 거라서 되게 이거는 낮긴 하거든요. 4% 이내로. 네네. 근데 그건 납득이 돼요. 아, 이렇게 수익 모델이 있는 거고, 그냥 대행해준 서비스구나라고 납득이 되는데, 이제 다른, 그, 지금 사고 터진 것들 보면은 25%, 20% 불렀거든요. 네, 너무 높은 그런 수익을 얘기하는 것은 피하라, 이런 예, 거네요. 수익이 이제 구현 불가능, 실현 불가능한 이유를 준다고 하니까 이제, 과연 이렇게 순수하게 가능한 목적인가? 이유인가? 의심이 들고요. 근데 피해야 하는 게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은 저희가 어저께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 위믹스 파이가 조금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어제 오후에 방송을 하면서 그때 제가 잠깐 이제 타로피님하고 변창원님하고 위믹스 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여쭤봤고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위믹스 커뮤니티에서 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괜히 블록미디어에 던져가지고 블록미디어에서 또 이상한 하여튼 뭐 이미지만 안 좋아지게 그런 방송이 나가게 했느냐 뭐 이러면서 저희 쪽에 이 질문을 하신 독자를 좀 원망하는 듯한 글이 올라왔는데 아니 위믹스 파이가 일종의 디파이잖아요. 그 디파이가 그 타로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건 사고가 원래 많이 나는 그런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코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디파이들이. 뭐, 사용자가 개입해가지고 뭐 차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근데 그 코드는 이제 그 허점일 수도 있고, 결함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공략하는 것들은 그 개발자들도 미리 대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아니, 근데 디파이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한 실력이 없으면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위믹스는 그 위믹스 파일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면 안 하면 될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돈이 일단, 많은데. 이제 윙스파인 쪽도 들어가 봤는데, 이제 그게 보통 아이스는 메이저 코인들을 대상으로 풀을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개별 게임 코인들을 이제 거래할 수 있게 해놓은 약간 거래소 느낌 들더라고요, 그죠? 엣지프리하고 거래소처럼. 그러니까 그, 리플렉스 같은 코인을 윙스로 교환할 수 있게끔. 위믹스 3.0 메인넷이 나온 후에 자기네들 그 게임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코인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거래소처럼 위믹스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개의 풀이 있으면 이런 뭐 허점을 좀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데 유동성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찰랑찰랑 너무 물이 얕은 거지 거기에 이제 어떤 나쁜 놈이 와가지고 막 헤집고 다니면 막 물이 사방으로 튀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건 똑같은 건데 물이 이렇게 수심이 좀 깊으면 좀 누가 좀 장난질을 치더라도 대충 커버가 되는데 이게 수심이 너무 얕았던 거지. 근데 이제 누가 막 거기서 난동을 피우면 이제 물이 사방으로 튀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위믹스 파이는 자기네 자체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아주 유동성이 적은 코인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난 거구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위믹스가 아니라 어떤 다른 프로젝트라도 그렇게 풀이 작으면은 가격에 영향을 주기 쉽거든요. 펌핑이든 덤핑이든. 아, 그렇군요.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담보를 맡기고 찾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구조가 너무 많이 터지긴 했어요. 아, 실제로도. 그러면 위믹스가 조금 기술력을 보강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제 보통 이제 좀 사용자 보호에 관심이 있거나 그, 다른 프로젝트를 참고하는 것들은 이제 그, 보안책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가격, 오라클로 가격을 확인할 때 이제 뭐 당장에 가격 보는 게 아니고, 뭐 15분간 간격을 체크해가지고 이제 몇 텀에 평균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데 일단 유닉스는 그건 없긴 했어요. 아쉬운 부분은. 그렇군요.
그러면 좀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저께 오늘 변창원님이 안 나오셨지만 위믹스가 위믹스 3.0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아직 자기들이 충분히 그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넷을 만든 이유가 있다. 왜 메인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저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들은 내용이긴 한데, 메인넷을 만들면 이제 그 검증자에 대한 보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검증에 대한 노동이 있고, 대가로 받은 게 이제 코인이니까, 증권형이 아니다라고 회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그렇군. 융사 의도했든 안 했든 그건 이제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메인넷이 있으면 증권형에서 보상이 쉬워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는 생각도 있긴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메인넷이 있으면 증권성을 피할 수 있고, 메인넷이 아니고 다른 데 얹혀지면 증권성 논란이 되고, 뭐 이런 관점도 있나요? 지금 당장 증권 때문에 상폐되니 많이 하는 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증권성이 실로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위믹스가 증권형 피하기 위해서는 아마 뭐, 꼭 메인넷이 아니더라도 어떤 노력을 할 거고, 그 중에 한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죠. 아, 지금 뭐 보도를 보면은 뭐그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위믹스가 증권인이 아니냐 이거를 검찰이 좀 들여다보다가 증권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결론을 위믹스 3.0 메인넷을 만들고 이런저런 그 위믹스 관련된 코인들을 거래하는 거래 뭐 디파이도 만들고 하는 거는 다 약간 포석이 있는 거군요. 그렇다는 의견은 있어요. 아, 예. 사우루피님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꼭 찬동하시는 거는, 아니신가 봐요? 일단 원체 이게 뭐 개발사 확인 안 해주는 이상은 다 추측이고 의심이라서 확답을 뭐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부 순서를 슬슬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타로피님 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 이런 계속 사건 사고가 이어집니다. 김남국 의원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뭐그 전부터도 뭐 러브풀들이 많았지만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 이 부분은 꼭 고쳐야 된다. 안 그러면 큰 위기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건 진짜 하루빈스트에서 저는 느낀 게 많거든요. 하루엔비에트에서 예. 블록크래프트가 VC 업체인데 VC만 하지 않고 계승만 만들었거든요. 엣지 서비스 만들었고, 디스 이제 미디어까지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들 영향을 느끼면서 이제 서로 카르텔을 만들어요. 코인 업자끼리. 서로 몰래몰래 밀어주고 키워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건 사고 친 분들이 계속 코인판에 남아 있고. 맨날 이름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데 실상은 다그 카르텔들이거든요. 다 그러면 연결되어 내부적으로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하면 안 되고 진짜 새로 코인 할 거면은 그 카르텔에 들어가야 코인 사업이 가능해요. 그럼 그 카르텔을 좀 깨버려야겠구만. 안안 깨지더라고요. 깨져요? 이미 그쪽이 미디어도 지고 있고 돈도 지고 있고 이제 정치권까지 막 어떻게 권태가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바랬던 게 이제 좀 기존 코인으로 많이 버신 분들 좀 졸업하시고 좀 새로운 물이 오면은 괜찮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회의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뭐, 타로핀 회의적이면 뭐딴거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그냥 요즘 비트기도 산다니까요, 저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진짜 좀 규제적으로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건 사고 너무 뻔하게 벌어진 일들이 좀 네. 재발되지 않게끔. 알겠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블록체인 또 디지털 자산 시장 탈중앙화 이런 게 그런 어떤 중앙의 개입, 규제 기관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을 표방하고 나온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경찰도 들어와라, 뭐 검사도 들어와라, 뭐 금융위원회가 들어와라 이런 것이 꼭 바람직한 건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뭐 기존의 금융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 똑같이 규제받는 건데. 근데 하도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막 시끄러워서 그런 건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코엑관 방송 타로피님하고 일부 순서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루인베스트 또 델리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고 한데 이따가 2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로피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